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가가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이 어떤 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에게 붙잡힌 후에 갈릴리에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걸로 마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하나님의 복음. 복음은 우리말로 기쁜 소식이죠.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근원하는 기쁜 소식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음, 기쁜 소식은 이 기쁨은 누구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뭐 돈 좀 벌고 세상이 잘 되고 그럼 뭐 조금 기쁩니다. 인간이 기쁠 때 있죠. 그죠? 뭐 운동하다 조금 운동 잘 돼도 기쁠 때도 있고 사람이 이게 좀 기뻐요. 그러나 그런 거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기쁨이고 우리 인생의 정말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못 낳다가 100세에 아이를 낳고 아이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이삭이라고 줬잖아요. 이삭. 이삭이 뭔 뜻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웃음이란 말이에요. 웃음. 그래서 사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아, 웃기는 일만 코미디 봐도 개콘 봐도 웃기고 웃기는 있지만 그런 웃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슬픔을 치료하고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삭을 낳고 웃었어요. 몇 살부터? 100살이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라는 90살. 그 많은 고통이 눈물이 있었지만 결국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 자는 어떻게 해요? 기쁨이 찾아오고 웃음이 찾아오고 그래서 제가 시편도 그렇게 된다 그랬죠? 시편도 이제 시편 서론인 1편, 시편의 문인데 들어가보면 2편부터 고난에 대한, 눈물에 대한,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우리 인간이 그런 거 아닙니까? 고난과 고통과 슬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럴 때마다 그 시편의 주인공들은 어떻게 해요? 좌절하지 않고, 뭐 때로는 약간씩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찬송을 해요. 그래서 시편 제일 마지막에 5편이 어떤 찬송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찬 시편이라고 했죠. 다 할렐루야로 끝나요. 눈물로 시작했는데 시편의 1편 문을 들어가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들어가 봤더니 복 있는 사람은 울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슬픔 가운데 있어요. 우리 이게 이상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은 그런데 그 슬픔 가운데 그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시편 제일 문 나올 때 146편부터 보면 다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 끝나요. 그래서, 요번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아기들까지 데리고 엄마들이 오셨는데,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진정한 웃음, 진정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뭐란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이 잡힌 후에,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잡힌 후에 예수님 시작을 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여기 잡힌 후니까,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가 요한이 딱 체포돼서 가시니까 그 다음날부터 사역하기 시작하셨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요한복음 3장 말씀하고 모순이 돼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약.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지만은 그런 예수님의 길을 안내한 사람에 불과해요. 구약에 불과해요.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새 언약을, 신약을 시작하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이지 사실은 두 분이 동시에 겹쳐서 사역했어요. 조금. 그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이 요한복음이 아닌데 그럴까 봐 제가 말씀드린 게 새벽이지만은 요한복음 여러분 찾아보세요. 3장 22절. 자, 여기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나오잖아요. 그죠? 딱 세례 요한이 잡혀간 다음에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었다고요. 같이 사역이
겹치는 얘기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유심히 읽으면 마가복음과 왜 모순되지? 이 정도로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은 성경을 독해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나 이 겹쳐요. 자, 그래서 이 요한이 쭉 얘기하니까 막 제자들, 요한 선생님 제자들이 깜짝 와서 아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말이죠. 어제 선생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소개했던 그분한테 다 세례받으러 가고 아 우리는 이거 뭡니까 지금 이제 이런 얘기예요. 경쟁심. 우리 인간에겐 경쟁심이 있잖아요. 목사들을 제일 타락시키는 일본이 뭐냐면 경쟁심이에요. 경쟁심. 다른 교회와 경쟁. 다른 목사 경쟁. 경쟁심이지 않습니까? 아,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요한이 대답하이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도 저분을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말하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평생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 문제가 생겨요. 교만해져가지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 결혼식 비유로 말씀을 했죠. 결혼식 비유. 결혼식 날 신랑이 신부가 이렇게 면사포를 입고 입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신부를 취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신랑이. 근데 오늘 그 세례관이 뭐라 그래.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는. 결혼식 축하를 갔는데 자기 친한 친구가 결혼해서 신부와 함께 그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 진짜 친구로서 너무 기뻐. 너무 기뻐. 자기는 무슨 기쁨이 충만하다고요. 자기는 신랑이 아니에요. 신랑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기뻐하는 기쁨이 충만해. 그래서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선생님들이 많이 와서 기도를 하셔야 여기까지 안고 기도하시는데 바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바로 세례 요한의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 어린이 여러분 이번에 이제 수련회하고 성경학교 하면서 가르쳐가지고 그 어린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렇게 예수님 잘 믿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기뻐하세요?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그럼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예수님 기뻐하세요. 우리는 어떤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이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아이들이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예수님이 기뻐하실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서 뭐 돈이 벌어지고 이래서 기쁜 게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는 쇠해야 되고 주님을 흥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만 흥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만 높여지고 우리 인간은 다 누구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사람에 불과한데 우리 인간이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부터 자꾸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흥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쪼꾸대가 있어. 어디 예수님은 자기가 자꾸 흥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나라 하면서 이 교만하다 보니까 모든 교회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싸움이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말씀을 굳건히 새기고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쇠하여야 하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지고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금할수록 더욱더 여러분은 낮아지고 주님만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 그 기쁜 소식이 뭐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전파하셨는지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이 마가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 이 선포의 요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짧은 말씀인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말이 가까이 왔다. 이 헬라어는 아기조라는 말에 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 현재 완료형으로 행기켄이라는 말인데 이 행기켄이라는 단어 하나만 갖고도 지금 엄청난 논문이 많이 나오고 이게 무슨 의미냐 신학에서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르시되 때가 찼다. 그래 때가 찼다. 자 때가 찼다는 말도 중요해요. 우리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때가 찼다. 때가 됐다. 시간이 됐다. 그런 말. 여기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 예를 들면
자, 새벽 5시에요, 오늘. 오늘 새벽 기도하기로 했어요. 딱 눈 떴는데 몇 시에요? 4시 50분이야, 그럼 어떻게 해? 이야, 큰일 났다! 새벽 기도 시간 10분 남았네? 새벽 기도 시간이 가까이 왔다! 그럴 때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런 물리적인 시간, 5시가 아니라고. 여기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우리 인간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몰라요, 그 시간이 언젠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성경에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시간.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강림하신다는데 언제 오세요? 우린 자꾸 물리적인 시간으로 그걸 이해하고 싶어 해. 이 뭐 1992년 11월 달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우리나라 10월에 오신다 그랬나? 진짜 오시는 줄 알고. 이게 실수예요. 주님 분명히 재림하시는데 그런 크로노스, 크로놀로지컬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언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시간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우리 카이로스라는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도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 기도를 하면서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요. 내가 사업 자금도 필요하고 이런 뭐도 필요하고 그래. 막 난 급해. 하나님 내일까지는 주셔야 되는데 내일 12시까지는. 내일 12시 무슨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에요, 이게. 우리가 정해놓은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내일 12시 주셔야 됩니다. 내일 12시에 안 줬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고 실망하고 기도해봤자 뭐하냐, 주시지 않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막 원망하는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할 때나 할 때는 내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언제 응답해 주세요? 카이로스에 응답해 주세요. 그건 누가 정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이루어 주기에 가장 적합하고 모든 상황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하시는 시간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가장 적합하고 그 시간과 역사적인 상황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2000년 전에. 다시 오실 예수님도 그때 오세요. 그때. 우리 자꾸 시간을 정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 날과 시는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안에 있어요. 계획 안에. 오늘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러 오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근데 언제? 카이로스에.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중요한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몰라 언제지. 예? 그 시간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은 계속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로. 그래서 기도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래요? 끈기와 인내가 필요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과부 얘기도 하면서 인내로 기도하라 했죠. 인내로. 저도 기도하면 어떤 기도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시는 기도도 있고 아직까지 계속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 있어요, 아직도. 근데 이제 되돌아보면, 기도 제목 한 거 쭉 보면은, 거의 다 응답해주세요, 하나님은. 다 응답해주세요. 그러나 언제 응답해주시냐면,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 때가 찼을 때, 하나님 때가 찼을 때, 아, 나는 때가 찬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오늘이 나는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일일 수 있어요. 우리는 유한해서 몰라요. 오늘 적합한 때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열심히 기도하셔서 새벽에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무슨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끈기와 인내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할렐루야. 때가 참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시간에 때가 참에 뭐가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 중요해요. 이 복음 핵심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이게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물론 공간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은 다이나믹한 의미입니다. 이 뭐 역동적인 의미. 하나님의 나라. 이때 나라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 대부분은 the reign of God 또는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러니까 역동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나라가 하나님 큰 나라가 공간적으로 가까이 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스리심, 통치하심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완료형이에요. 완료. 이게 말이 어려워요.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여기. 그 뜻으로만 하면.
뜻으로 말하면 아직 안 왔잖아요. 가까이 갔는데 아직 안 왔잖아요. 여기 뜻으로 말하면. 근데 이 동사는 완료 형태예요. 완료, 현재 완료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서 또 어려움이 생겨요.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이 단어가 굉장히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료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시간 이미 왔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미 왔어요.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 통치하심이 왔다. 그 말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바로 누구 자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지금 너희 곁에 있는 거예요. 오신 거예요 이미. 예?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떠나가면 누굴 보여준다고?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에 다루고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복음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찾아보겠습니다. 새벽인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이해해야 공간보험서로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읽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자,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으로 이해한다면 그 큰 이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게 임한다는 말이에요.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라라고 자꾸 번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말인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적용해 봅시다. 복잡한 신학적인 중간 과정을 빼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다스려요? 사탄. 사탄은 우두머리고 그 밑에 타락한 악한 영들. 우리말로 귀신들이라 그랬어요. 귀신들로 번역해는 이 귀신들이 장악을 해서 다스렸다가 안 믿는 사람들의. 그런데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믿을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여러분을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던 이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쫓겨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누가 내 안에 영원히 거하세요? 하나님의 영원히 성령으로 그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셔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미 지금 여러분 안에 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했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다스리세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도망간다. 쫓겨가게 돼 있습니다. 귀신들은. 귀신은 강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약하다.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 안에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이제 여기서 조금 신학적 어려움이 생겨.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마귀는 활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마귀는 완전히 하나님 심판하셔가지고 불못에다가 던져버리죠. 그죠? 여기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럼 죽음도 없고 죄도 없고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싸움도 없고 증오도 없고 갈등도 없고 이런 나라가 만들어진다.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마귀가 활동하고 있고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어때요?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도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과 염려가 오기도 하고 마귀가 와서 유혹하기도 하고 그죠? 예? 또 육신적인 죽음을 죽어야 되고 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성령과 함께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나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우리 그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시간 개념이 나와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원래 있지 나듯이라고 하는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시간 개념을 모르면 이 성경을 못 읽어요. 공간 복음서를.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래서 이거를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재밌게 설명을 했어요. 아주 머리 쏙 들어옵니다. 비유로. 세계 2차 대전으로 설명을 했어요. 2차 대전 할 때 막 독일이 막 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막 유럽을 점령하고 그러는데 마지막 연합군들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히틀러가 이제 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도망가다가 저 무슨 강이 갑자기 강 이름이 생각이 난다네. 마지막 그 무슨 전투지? 오늘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되네요. 맨날 떠들던 그 마지막 전투가 생각이 난다. 마지막 전투에서 히틀러가 졌어요. 연합군한테. 지면서 이제 도망갑니다. 베를린으로. 그러니까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 히틀러가 짐으로써 독일은 이미 졌어요. 거기서. 이제 도망가가지고 베를린에 숨어있음에 불과해. 그래서 노르만디 상륙했고 연합군들이 쫙 쳐들어가서 마지막 히틀러 가서 이제 멸망하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라는 거예요. 이미 마귀를 쳐서 실제적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예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마귀가 아직 완전히는 아니죠. 도망가가지고 어디 숨어있어요. 도망가면서 나쁜 짓을 해요. 지금 베를린 도망가면서. 그래서 지금 어떤 시대 마귀의 잔당들을 소탕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마지막 승리의 날은 언제예요? 예? V-Day는. 예수님 강림하시는 날. 그래서 이미 디데이는 시작됐고 그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다른 예로는 추수할 때 이제 추수 때가 되잖아요. 가을에. 그럼 농부들 곡식 익었잖아요. 그럼 낫을 가져와가지고 첫 낫을 후두둑 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추수가 이미 시작됐죠. 그러나 마지막 후두둑 해야 추수가 완전히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후두둑 추수를 시작하셨고, 예? 이미 우리를 교회를 통해 추수를 계속 하고 계신. 좀 있으면 어디 추수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설명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복잡하지만, 우리 한국교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통치하심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실 때 뭘 가져오세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시고 그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오세요. 그게 뭐라 그랬죠 제가? 샬롬이라 그랬잖아요. 샬롬. 기쁨과 평강. 그 특징이 기쁨과 평강이에요. 그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는데 그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거라 그랬죠. 그건 하늘나라에서 누가 갖고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져다가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이 하늘나라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해요. 성령과 함께. 그리고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도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평안이 이루어져요. 평안과 기쁨. 이것을 잃어버리면 불안이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불안, 걱정, 염려, 두려움이 다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평안과 기쁨이야. 여러분 있으세요? 평안과 기쁨이? 아멘 아멘 하지만은 눈뜨기 때 저녁 오후 12시만 되면 또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내일 아침 되면 또 불안하고 또 염려가 몰려오고 또 남편하고 한바탕 싸우면 또 죽고 싶고 왜 그래요? 마귀가 계속해서 방해. 마귀는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지만 이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쓰러뜨리려고 그래. 그래서 이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을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세상에 없는 기쁨을 내가 매일 누리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 기도하러 오면 피곤하죠. 잠 못 자고 왔으니까. 예? 우리는 그것만 항상 생각해요. 바보같이. 잠들지 않으니까 피곤한 것만 생각해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여기 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완전히 장악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요. 너무 기뻐요. 가는데 몸 졸려도 기뻐요. 행복하고 평안해.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다 그냥 봐줘. 웃고 넘어가고. 너무 행복하니까. 집에 가니까 부부간에도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행복해져요. 교회 안에도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평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행복해져요. 누릴 주님과 가까이 와야 돼요. 그래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예배 잘 드리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락해버려요. 믿지 않는 똑같아.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하늘나라의 축복을 성령이 지금 주시는데 이거 자꾸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죄악과 내 욕심과 세상의 쾌락과 다 이걸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그리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참을 물러서 이미 여러분 안에 가지고 오신 이 땅에 없습니다. 천억을 줘도 못 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막 주려고 이렇게 지금 읽고 계신데 왜 자꾸 겁을 해요 여러분이. 예? 기도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게.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